안녕하세요. 악어아빠 김줄스예요. 코로나를 뚫고 유럽에서 수입이 도착했어요. 얘들은 박스에도 써있듯이 검역을 통과한 아주 깨끗한 동물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박스를 짜자잔 열어볼게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주인공은 비어디 드래곤이에요. 두 번째로 요 녀석들은 비어디 드래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 친척 관계에 있는 랜킨스 드래곤이에요. 귀엽죠? 뭐야? 뭐 개구리도 있고 또 다른 상자를 열면 또 비어디 드래곤이 나옵니다. 하, 얘 진짜 이쁘네요. 때깔이 붉죠? 비어디 드래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옆에 있는 이 박스에는 짜자잔, 오, 강렬한 색깔의 파이어 살라만더가 들어있어요. 강렬한 색깔의 살라만더는 유럽의 용설화의 기원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옛날 사람들은 얘네가 불을 뿜는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면 바로 죽는데. 다른 통에는 크로카투스 도롱뇽이 들어있어요. 이 점박이 진짜 이쁘죠? 어떻게 이렇게... 너는 또 뭐하니? 자기도 보겠다고. 요 녀석들도 도롱뇽인데요. 이끼의 색깔을 닮은 마블 뉴트입니다. 아직 새끼라 작은데 색깔이 참 오묘하죠. 그래도 오늘 수입에 제일 예쁜 건 얘네 통을 열 때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도롱뇽들. 오늘은 사실 도롱뇽 특집이에요. 가만히 좀 있어라, 일 좀 하자. 국산 도롱뇽을 닮은 더니 뉴트를 보고 있는 미정이. 손님들은 미정이한테 더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나왔던 크로카투스 뉴트보다 좀 더 점이 작은 스트라우치 뉴트. 그 점이 좀 더 많죠. 그리고 또 나오는 파이어 살라만다. 크, 예뻐요. 뉴트가 진짜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뭐야? 지나가던 강아지가 자기도 보겠다고 기웃거리고 있는데 관심도 안 주는 미정이. 시크한 미어캣을 잡아서 집으로 복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줄스 쇼핑몰에서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 악어아빠 김줄스였어요.